마지막 한 판입니다. 오빠. 아. 네. 아, 끝난 겁니까? 네. 어,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? 딴 생각하고 있다가 되게 조그만 소리로 막 이렇게 해서. 좋습니다. 아니, 예, 어쨌든 어쨌든 좋습니다. 태훈 아나운서가 춤을 잘 못 추긴 했는데요. 정답은 테크노입니다. 안중근의 어릴 때 이름은 응칠입니다. 응칠은 안중근의 가슴과 배에 이 별 모양의 점이 있어 이 별의 기운에 응해 태어났다는 뜻으로 지어진 것인데요. 예부터 항해할 때 뱃사람들의 길잡이가 된 이 별은 무엇일까요? 자, 아주 쉬운 문제죠? 답안 확인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들어주세요. 북두칠성, 북극성. 본인은 오늘 골든벨 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? 울리고 싶은데 저보다는 시청자분들께서 한 40분쯤에 틀어서 45번을 제가 풀고 있다 하면은 울리는 거라고 기대를 해주시고, 그렇지 않다면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별의별 그 시스템까지 다 알고 있어요. 이 편집의 이 순서까지. 그렇죠. 7시 40분 경에. 네. 40분에. 43번 풀면은 그 학교는 골든벨을 못 올립니다. 그럼 몇 번 정도 풀어야 골든벨을 올릴 수 있을까요? 글로벌 커리어 문제 넘겨야죠. 우리 무한 남학고등학교. 자, 아직 7시 40분은 안 됐습니다. 잠시 후 7시 40분에 몇 번 문제 풀고 있을까요? 47번? 와, 어서 오세요. 예언한 김에 자, 지금 어느 쪽에서 그 골든벨의 기운이 좀 강하게 느껴지시나요? 도사님. 이쪽에서 느껴지면 참 좋겠는데요. 이쪽은 좀 아닌 것 같고, 뒤쪽에서 나오죠. 아, 저 뒤쪽에.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봐. 일단 부딪히고 봐야 된다고 친구가 그랬거든. 그래서 나 용기를 내 고백하려 해.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.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너만 비추는 아름다운 별이 돼줄게. 근데 오늘 혼자서만 출전한 게 아니고 가족이 한 명 나왔다고 들었는데 누구예요? 저희 누나가 80번 자리에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. 80번 자리 어디 계시죠? 아, 이제 앞으로 나와볼래요? 와, 하은 학생. 남매였군요, 둘이. 뽀얀 게 닮았네요. 똑같이 생겼습니다, 두 분이. 좋습니다. 자, 근데요, 누나가 보기에는 동생이 몇 번 문제까지 풀 것 같아요? 제가 북두칠성이라고 썼는데 제가 맞았으면 좋겠어서 동생은 지금 갔으면 좋겠어요. 가족인데 셉니다. 그러면요, 동생이 골든벨 참 좋아하잖아요. 네. 근데 여기서 도전 멈추게 되면 얼마나 아쉬울까요? 많이 아쉬워하겠지만 본인이 잘못 생각한 걸 어쩌겠어요. 끝까지 냉정하게. 누나, 내가 잘못 생각해서 비록 떨어졌지만 누나는 끝까지 옳게 생각해서 골든벨을 울리도록 해. 화이팅! 정답은 북두칠성입니다. 이번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. 화면을 잘 봐주세요.